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부산 가덕도 연대봉으로 백패킹 나왔습니다. 이동거리는 1.8km, 이동시간은 40분, 최고고도는 459m,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박지까지 최단코스이니 잘 따라오세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부산 3대 백패킹의 성지 가덕도 연대봉으로 백패킹 왔어요. 경치가 아름다운 박지이니 잘 따라오세요. 내비에 지향곡 주차장을 찍고 가면 됩니다. 지향곡 주차장은 주차료 무료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호국영웅 백제덕 흉상이 있어요. 님이 있어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길에서 본 갈매길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네요. 부산 3대 성지답게 백패커들이 많았어요.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요? 오늘도 꽃길만 갈 것 같아요. 오늘 박지까지는 짧고 굵은 코스입니다. 한 30분 빡세게 올라갑니다. 늘 꽃길만 가자고요. 등산로 중간중간에 쉼터도 잘 되어 있어요. 연대봉 낙타바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팔각정까지가 딱 절반 올라왔습니다. 가덕 해저터널 입구와 거가대교가 조망됩니다. 이제 2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100m 빡세게 올라가자고요.
낙타 머리 닮았나요? 연대봉에 올라섰습니다. 벌써 데크가 만석입니다. 다행히 매미 데크에 한자리 남았습니다. 해지기 전에 서둘러 사이트 구축합니다. 거가대교 야경이 멋집니다. 해무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드네요. 집에서 만들어 온 충무김밥과 불고기로 한잔합니다. 안 어린 날이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이쁜 새소리에 아침을 맞이합니다. 해물을 밀어내고 해가 떠오릅니다. 달이 아직도 떠 있네요. 상객들이 올라오기 전에 철수합니다. 늘 그렇듯이 아니온 듯 정리하고 하산합니다.
인공 동굴 같은 동굴이 있었어요. 에어건으로 등산화도 털어줍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백패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